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픈 강의를 치게 되었습니다. 실무자가 말하는 모이킹에서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들 이번 주제는 이번 이야기할 것은 저희들 그 모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받는 그런 경우를 좀 에피소드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모이킹 업무 과정 중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뭐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또 각각마다 다르고요. 컨설팅인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른데, 대표적인 것들, 제가 경험을 했던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 정도를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모이킹 업무라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침투 과정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보안 쪽에 우리 기술을 좋아하는 우리 후배들이 많이 좋아하죠. 이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분들께서. 하지만은 그 이면으로 보면은 똑같은 이제 업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뭐 공부할 때 하는 거하고 또 업무할 때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공부하고 할 때는 자기의 이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모이킹 업무로 한다면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침투 과정이라는 것은 뭔가 고객 서비스에서 어떤 그 범죄자와 또 동일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침투를 해나가는 거죠. 이 결과가 있으면 좋아요.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반대로 내가 이것을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가 없으면은 그만큼 엄청난 스트레스가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모이킹 투입을 할때 저희들이 오랜 시간 투입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뭐 2주, 예, 2주 정도에서 아니면은 정말로 4주, 거의 한 2주에서 3주 정도에 한달 내에 보통 많이 투자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그러면은 그 일주일 중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기술로 어떤 모이킹 진단들을 하는 시간들은 더 이제 적겠죠. 만약 일주일 동안 한다고 하면은 40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야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자, 40시간 중에서 그 중에서 보고서 쓰는 시간이 보통 한 10시간에서 5시간, 정말로 빨리 쓰면 5시간 내, 아니면 이제 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하루 6시간 중에서, 아니, 하루 8시간 중에서 보통 진단은 6시간, 결과 보고서 쓰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다고 또 8시간 내내 일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어떤 사이트 하나를 이 40시간이라는 내에 어떤 취약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손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머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공격 기법들을 다 한순간에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킹 활동도 그만큼 집중력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만큼요. 그래서 취약점 진단을 했는데, 내가 요, 시간 동안에, 내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만약 취약점들이 안 나온다. 물론 이제 뭐 10개 사이트. 내가 10개 사이트 중에서 한 4개 사이트에서는 크리티컬한 것이 취약점이 나왔어요. 심각한 취약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런 거 같은 경우에 괜찮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개 사이트 정도 맡았는데 그 1개 사이트에서도 5일 동안 취약점이 안 나온다면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술에 대한 자기가 정말로 어떤 기술,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조금 그런 것들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계속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그런 때 이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왜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나올까? 이런 과정들이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 크리티컬로 나오면 굉장히 큰 함용성을 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어떤 모 게임 서비스에 갔을 때 2주 동안에 정말로 취약점이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하루 일일 보고를 쓰라고 하는데 그 일일 보고를 쓰는데 취약점이 없어요. 그러면 보고서에다가 정말로 취약점 없음이라고 그렇게 기재를 하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우울하죠. 정말로 술만 잘 마실 수 있었으면은 정말 그날은 정말 술만 이렇게 마시고 다음날에 또 하루 일하러 가고 또술 마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 선배님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같은 경우에 똑같죠. 개발 같은 경우에도 프로젝트 일정들이 쭉 따라지만은 어떤 결과물이 이제 프로젝트 일정이 다가올수록 점점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모이킹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취약점을 찾아내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못 찾아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진단했던 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과를 다 내놓고 나중에 제가 알고 있던 기술을 가지고 이 정도 취약점이 나왔으면은 정말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가 다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몇달 안에 뭐 정말로 빠르면 한달 안에 아니면 두달 안에 이렇게 자기가 했던 사이트가 그냥 좋은 뉴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큰 이슈로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다는 그런 이슈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트 노출됐던 사이트가 내가 점검했던 사이트였다. 이거 굉장히 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이 정도면은요. 가끔씩 저도 이제 어디 이렇게 제가 했던 사이트들이 이름들이 이렇게 가끔씩 나와요. 어디 뭐 정보 노출이 됐다 이런 뭐 뉴스들 나오고 아니면은 제가 했던 사이트하고 비슷한 업종들에 대해서도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뭐 쇼핑몰 그런 데에서 누가 범죄자들이 어떤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뭐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이슈들이 경찰들이 수사 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물론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로 했을 때보다 관리 실무를 했을 때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이킹 컨설턴트 했을 때는 다른 타 사이트, 이게 자기하고 같은 업종, 비슷한 업종의 타 사이트가 만약 이런 개인정보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모이킹 컨설턴트는 자기가 맡았던 사이트가 아니면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때는요. 그런데 이제 관리 실무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다른 사이트가 만약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서비스도 동일하게 그런 보안 활동을 하고 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임원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뉴스들을 잘 모니터링 하면서 또, 혹시나 그러한 공격팁들이 또 동일하게 우리 쪽 사이트에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계속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도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몇번 경험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운 좋게,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운 좋게 이런 것들이 사면에 나온 적은 없었는데, 다른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큰 이슈가 됐었죠. 네,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모이킹 컨설턴트 분들이 보고서도 뭐잘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도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을 하고 프로젝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임원분들한테 보고서를 이제 제출을 하면은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또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리뷰가 되는 거죠. 실무자 리뷰가 되고, 그 다음에 팀장님 리뷰가 되는 것이고, 또 팀장님 내에서 임원분들 보고를 할때 임원분들이 또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뭐 상무님,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 계속 단계적으로 이제 보고서가, 다그 보고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제 보고서 쪽에 이제 한 개, 두개 이런 짜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짜잘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이제 고객사분들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버전이 정말로 0.99999까지 나가면서, 분명히 내가 모이킹으로 했던 시간들은 2주, 4주에서 2주 정도에 어느 정도 퀄리티를 뽑아낸 것 같은데, 나머지 2주가 이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을 때, 그거 맞출 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주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연휴 전날까지도 집에 못 가가지고 보고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념일 같은데, 아니면은 정말로 중요한 어떠한 집안 사정이 있을 때도 이런 보고서 작성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 그냥 기술적인 것들, 어떤 뭐 최신 기법이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모이킹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로 조사를 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여기 사이트에 반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이 보고서의 그 섬세함들이 계속 요청이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모이킹 컨설턴트 성격상 그렇게 좋은 예, 요청들이 아니죠. 그래서 크게 따지면은 이러한 스트레스 3개 정도를 제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거 외에 더 많은 뭐 여러 가지들의 에피소드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요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할 때하고 업무할 때하고는 많은 차이들이 좀 이런 면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이거하고 본 번외적인 이야기로 많은 취약점들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취약점들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그것들을 자기의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많이 표현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서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면은 많이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만 붙여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하는 법까지도 좀 익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